해리는 복화 2의 12이었네요. 오케이, 해리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한계가 있다. There is. 그렇죠. There is 뒤에 뭐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렇죠. There are. 그렇죠. 여기에 하나면 is이니까 is은 is랑 같이 쓰죠. It is. 그리고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는 are랑 같이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 Another. Another. 발음 뭐라고요? Another. Another. 어떻게 쓰면 되죠? A-N-O-T-H-E-R. 그렇죠. Another. 오케이, 여기에 on, 혹시 해리 on apple 이란 거 본 적 있어요? 제 것도 해야 됩니다. 네, 뭐. 오케이, 사과가 하나 있으면 on apple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on이 하나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on 하고 다른 이란 뜻의 other가 합치니까 another 되었고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얘는 뭐죠? 그렇죠. many 하면 되겠죠. m-a? m-a-n-y. 그렇죠. 계속해서 look. look. 그렇죠. 계속해서 어디 어디에서 at.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한 명 children. children 아닙니다. child입니다. child. 소리가 정확하게 기억나야 되겠죠. 어린이 한 명은 뭐라 그런다? Child. Child는 어떻게 쓰죠? C-H-I-L Child 드라메 D. D 됐습니까? Child야 Child.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 Park. P-A-R-K. 그렇죠. 어린이 Child 하나. 지금까지는 어린이 Child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playground. P L A Y G R O U N. Wow, playground. 멋지게 맞췄네요. Playground. Okay. 그다음에 어린이들 children. C를 만들어줘야지. C I L D R E N. 오케이. 자, 얘는 한 명이에요.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남자면 뭐 남자라면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she가 될 수 있겠죠. 근데 children은 안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데이 됐습니까? 자, 원래는 여럿일 때 원래는 이렇게 S를 쓰죠. 네. 그쵸?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S 쓰는 게 아니고 아, 뒤에 REN을 바꾸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I의 소리도 이때는 I가 내 이름을 불러줘. I 소리였어. Child였어. Child였어. I가 I 소리 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아이는 이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children 되는 거야. children. 아이가 이 소리. 여기서는 아이 소리, 여기는 이 소리. 오케이. 이런 걸 뭐 불규칙 복수형이라 그래요. S 안 붙이는데 여럿으로 바뀌는 애들을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들어있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보세요. Look. 그것은 공원입니다. It is a park. 그렇죠. 하나니까 어를 붙였죠. It is a park. Look. It is a park. 오케이. 어,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Mm. 공원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니죠. 무엇이죠. 무엇. 무엇 공원. A park. 무슨 시? 이름. 이름 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그렇죠. What is it? 됐습니까? 그거 뭔데? What is? 그거 공원이야. It is a park. It is a park. 됐습니까? 자, 뭐 in the park나 at the park면 where죠. 하지만 그냥 park는 what입니다. 무엇 공원. 오케이, 공원에 이제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몇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a boy at the park. 그렇죠. There is a boy at the park. There is a boy at the park. Okay. A boy 안만 길어봤자 그게 남잔데? 그렇죠. 그러니까 he니까 is랑 쓰는 거죠. 어차피 뭐 is라도 is랑 쓰는 거고 하나가 있으니까 There is a boy. 남자가 있다. There is a boy.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원이에요. It is a park. What is it? It is a park. It is a park. 오케이,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네요. There are all children at the park. 그래서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There are children at the park. Children은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랑 같이 쓰는 건 day is가 아니고 당연히 they are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세요. 이번에 그건 운동장이에요.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Look, it is a playground.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it? 그건 뭔데? It is a playground. 운동장이야.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In the playground 또는 at the playground. 뭐 해도 상관없어요. There are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At the playground는 그 운동장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됐습니까? 어디에 아이들이 있다? At the playground에 아이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운동장이에요. It is another. Playground.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운동장이에요. It is another playground. It is another play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애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그렇죠.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There are many children. At the playground. 오케이. 오늘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했고요. 단어 child, children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예.